시작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름 안녕하세요. 얘기하지 마시고 얼굴 흑집하지 마세요. 그건 뭐예요? 사주를 적어서 오신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있어. 잠깐만. 돈 올리고 가신다고? 아, 돈을 왜 올리고 갔어요? 내가 돈을 대출 판국이 자주 마도. 날 또 이렇게 점을 본 적은 주가 처음이고, 처음이라서, 또 주가 글씨가 잘 안 보여요. 네. 네. 딸이죠. 큰아이가, 지금, 큰딸. 그 다음에, 사이, 큰사이. 큰사이고. 그 다음에, 이분이 둘째 분이네요. 둘째 부인. 아, 둘째, 그거, 둘째 남자분. 네. 셋째 딸. 셋째 딸이네. 네. 그러면 내가 나온 대로 이야기를 할게요. 네. 이거 엄마 사주 아니야. 이거 엄마 사주 아니죠. 네. 엄마 누구 대신 신부로 모신 거죠. 네. 왜 신부로 왔어? 엄마 거 뭐지? 아니, 사실은 언니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엄마 거 지금 아니고 지금 다른 사람 거 보러 오신 거지. 예. 지금 동자가 엄마 거 사주 아니래. 예. 엄마 거 아니라는데. 예. 이분은 지금 언니 거 언니예요? 예, 언니. 이분은 사별이에요. 젊었을 때. 예. 사별하신 분이에요. 네, 긴 것만 대답하세요. 맞아요. 이왕 크게 대답해 주시고 목소리가 안 나오니까 지금 용용이가 빨리빨리 지금 진행을 하래요. 예. 그리고 이 딸, 큰딸이죠. 네. 이분의 큰딸. 네. 이 큰딸. 여기서 잘 들으셔야 돼. 네. 이 큰딸 집산지 8년이나 9년 무렵 집산 적 있죠? 예, 있어요. 이 집 샀죠? 예. 이 집 사고 나서, 이 집 사, 그, 잘 들으시고, 이 큰딸 집 사고, 예. 이 큰딸이 아마 고생해가지고, 이 사이랑 같이 사업을 하셨을 거야. 맞아요, 맞아요. 사업을 하셨을 거예요? 예. 사업을 하면서, 이 집을 샀을 거예요. 맞아요. 집 사고, 예. 이에서 2분은 망해버렸어요. 몰라요. 아무튼 집을 사고, 예. 집도 사고, 사업도 늘리고 막 그러더라고요. 예, 집을 사고 나서 예. 이 집하고는 전혀 반대로 지금 이 저기 큰 자손이 이 이모, 그러니까 이모 이모죠 언니라고 했으니까 이모 저기 조카가 예. 큰 조카가 집을 잘 이 저거 집만 건저 사지를 않고 다른 집을 샀더라면 예. 이런 망신 수가 없었을 텐데 실패 수가 없었을 텐데 집 잘 들어 사고 이분은 이혼이야 이혼. 예, 예. 사업 망해. 이혼. 예. 이혼이고, 이 큰 조카는 지금 말을 하자면 정신병이야. 네. 밖에서 꼼짝도 못 해. 안에서 꼼짝도 못 해. 밖에 나오지도 못 해. 살림을 못 해요. 그러니까 밖에 나오지도 못 한다고. 네. 아예. 맞아요. 아예 죽은 시신처럼 누워있는 게 일이야. 긴가만 대답하셨어요. 맞아요. 그래서 엄마가 못 찾아오고, 언니가, 아니, 동생을 보내셨구나. 네. 이래서, 이거 이분이 이제 둘째. 네. 둘째는 오빠네. 네. 저기 남자분 네. 이분 나중에 봐줄게요. 네. 이 그 막내 이 여자분이 막내예요. 네. 이 막내분도 이혼은 안 했지만 별거. 맞아요, 맞아. 별거. 네. 남자는 지방에서 일하게 보이고 네. 그 여자는 위에서 일을 하지만 네. 턱도 없는 소리. 그러니까 생활비에 턱도 없는 소리를 하고 있다 이 말을 하는 거야. 네. 보탬이 이 집안이 지금 순간적으로 쑥대밭이 돼버렸다고. 네, 맞아. 또 근데 엄마 왜 그러셔? 엄마 지금 몰라서 이렇게 써갖고 온 거지. 네. 이 지금 아까 내가 둘째를 일단 뺀다 그랬죠. 네. 이분은 망자야. 맞아요. 이거 네. 죽은 망자야. 궁금한 거는 왜 갑자기 그렇게 쓰러져서 갔나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망자를 나 몰래 속에서 좀 넣은 거야? 네. 잘 들으십시오. 오늘 처음으로만 내가 오늘 이걸 허락할게요. 앞으로 이런 걸 나한테 가지고 오면 아마 이거 찢어버리고 네. 점사 안 봅니다. 네. 죽은 망자 넣지 마십시오. 네. 내가 어떤 사람이 나한테 이런 테스트 전문 여기 있어요. 내 신랑 뭐 하나요? 내 애들은 뭐 하나요? 내가 불매 전화 상담했을 때 자식 없어 남편 없어 했어. 근데 그 말을 까먹고 내가 그래서 너무 약받쳐서 너 신랑 뭐가 다 하네? 일부러 그랬어요. 네. 내 신랑 없는데. 아까 내가 말했잖아. 네. 네가 그렇게 해가지고 나도 그렇게 한 거야. 나를 한자락에 네. 양아치 부당으로 만들지 말라는 거야. 이분은 목숨줄을 짧게 가지고 나왔어. 목숨줄을 짧게 가지고 나왔고 갑자기 왜 간 게 아니야. 이분이 말하자면
아까 큰 누나라 그랬지, 이분이. 예, 예. 큰 누나한테 이분이 밑에서 일을 했을 거예요. 일했어요, 맞아요. 그쵸? 이분 일을 하고 나서 자기도 자기 사업을 좀 한다고 좀 누나 것을 좀 그쪽으로 좀 지금 누나 일을 하다가 자기 개인적인 조금 조그마한 가게 같은 걸 했을 거예요, 이분도. 맞아요, 맞아요. 근데 누나가 망해버리고 나니까 이분이 아마 누나 앞으로 돈을 대줬을 거야, 오히려 반대로. 반대로 돈을 대줬을 거라고. 맞는 거 맞아. 맞아. 그치? 네. 그러다 보니까 부도가, 양쪽 다 부도가 나버렸어. 네. 양쪽 다 부도가 나버렸다고. 맞아, 맞아. 그러고 나서, 원래 이분 같은 경우는 혈압이, 망자는 원래 지금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 혈압이 있는 분이었어. 원래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게 아니라 혈압이 있는 상태였다고. 혈압이 있는 상태에다가 짧은 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야. 짧은 명을. 네. 가지고 있는 사람에 너무 충격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뇌에서 혈관이 터져버린 거야. 그거 소리 못 들었어요? 갑자기 가서 그냥 갑자기 쓰러진 거죠? 예, 갑자기 쓰러졌어. 예, 뇌 혈관이 터졌다 그러고 혈압 있다는 소리 못 들었어요? 그 소리는 나는 못 들었는데 아무튼 밥 먹으러 가가지고 식당에서 갑자기 쓰러졌어. 그쵸? 예. 지금 이 사람은 갑자기 뇌 혈관 터져가지고 쓰러졌다고 보여. 예. 이 사람은 죽은 망자인데 예. 죽은 망자가 할 말이 없답니다. 왜 할 말이 없냐면 청산가부의 내 엄마 아 갑자기 타네. 아 나 뭘 터줄 것 같네. 청산가부의 내 엄마 고생하다가 살만 할 줄 알고 큰소리 좀 치고 살았대요. 조금 그래도 엄마는 식구들이 엄마 식구들 비해서 큰 소리 좀 치고 살았는데 네. 6년 전부터 이 집안이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6년 전부터 집 잘못 사고 누나가 망해버렸다 했잖아요. 네. 그때부터 힘들더라고요. 예, 쑥대밭이 돼버렸어요. 네. 그러면서 그 동생이 이 누나 끝까지 같이 책임을 지면서 여기저기 부도를 막으려고 온 힘과 노력을 다 했단 말이야. 내 엄마 지키고 내 누나 지키고 그러니까 아버지 역할을 대신 한 거야. 아무튼 살아보겠다고. 네, 아버지 역할을 대신 한 거야. 근데 이 망자가 말이 없어요. 나를 좋은 대로 풀어 다 뭐 구슬해서 나를 진호기를 해달라. 좋은 대로 어디를 가게 보내달라. 그런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은 안 하겠습니다. 해달라는 사람한테 해주는 거지. 이것도 무조건 망자가 원하지 않는데 풀어줄 수는 없어. 왜? 가지런 평 뻔히 아는데 이 망자가 그럽니다. 내 엄마가 손발이 닳도록 뭐 누구 청소를 하는지 나무집 일을 하는지 청소하러 다녀요. 청소요? 네. 지금 그 망자 이 말을 해요. 네. 이 시성이 누구예요? 엄마 이 시성. 이 시성이 엄마 이 망자의 엄마성. 예예. 이 시성이 망자의 엄마성이야. 예예. 이 시성이라 말을 해요. 예. 피눈물을 흘린답니다. 엄마 생각하면 피눈물을 흘리는데 이 망자한테 자식이 있는데. 예. 망자한테 자식이 있는데 망자는 일찍 이혼을 했대요. 네. 있어요. 맞아요. 딸이 하나 있어요. 예, 일찍 이혼을 했대요. 자식이 하나 있는데 일찍 이혼해서 이 자식도 엄마가 키웠대요. 예, 네, 이 어린 자식도 엄마가 키웠는데 할머니가 키우고 예, 그러니까 자기 엄마가 키웠대. 근데 염치가 없어서 엄마한테 자기 보내달라는 말도 못하고 이런 말도 못하고 저런 말도 못하겠다. 그런데 딸을 울어요. 딸을 보고 울어 많이. 아버지 역할도 충분히 다 대학도 졸업을 못 시키고 지금 보냈다는데. 예, 지금 다니고 있어요. 그쵸? 예. 대학도 다 졸업을 못 시키고. 예, 맞아요. 지금 그러면서 울어요. 그 마음은 전해달래요. 대학을 대학 졸업했을 때 꽃다발을 아버지가 대신 사고 가야 되는데 꽃다발을 어떻게 전해줄까? 그리고 결혼식 할 때 내 손잡고 결혼식 예식장에 데리고 가야 되는데 누가 우리 딸 예식장에 누가 손잡고 데리고 가줄까 그런 사람이 없다고 지금 이야기를 해. 그리고 이모한테 이모 미안한 건 갖지 말라 그래. 이모한테 미안한 건 갖지 말라 그런 것은 이모한테도 돈 후로 왔나 봐 이 망자가. 맞아. 근데 이모도 형편 어려운 거 내가 뻔히 알면서 이모한테 큰 짐을 내가 주고 갔네 이런 말을 하거든. 이모 미안한. 그냥 딸만 보고 울어요. 딸하고 엄마하고. 엄마 너무너무 아픈데 지금 엄마가 아까 청소 이야기가 나왔어요. 청소를 하면서 큰 누나라 그래야 되죠. 큰 누나 집 살림까지 같이 하고 있대요.
맞아요. 그러니까 미쳐버리겠대. 그러니까 이 망자는 풀어줘도 못 가요. 잘 엄마가 어떻게 될까봐 엄마 옆에서 지켜주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언니가 돈을 벌어서 말하자면 거기에 쌀도 사주는 형편이야 지금. 언니가 돈 조금 벌어서. 지금 그러니까 그러네. 엄마가 그 지금 돈을 벌어서 지금 언니도 먹여 살린다고 그래. 누나도 먹여 살린다고 그러고 지금 동생, 아까 동생이라 그랬지, 여동생 동생이라 그랬어. 동생도 지금 너무너무 환경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해. 맞아. 생활이 안 좋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여기서 큰 짐이 돼서 자기가 다 끌고 나갈 짐을 자기가 가버렸으니 그러니까. 허망하게 일을 말할 수가 없다고. 나도 맞아. 이렇게 갈 줄은 몰랐다고 이야기를 해. 한마디라도 엄마한테 말이라도 고맙단 말이라도 하고 내 자손 좀 엄마 내 우리 딸 좀 잘 부탁한다 그 말도 못하겠다. 염치가 없어서 못하겠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나 우리 딸이 다 대학교까지 졸업해서 아버지를 찾았을 때 어떻게 할까 많이 울고 우리 딸이 결혼식 갈 때 아버지 손 못 잡고 들어가는 게 너무 안쓰럽다고 그 말은 많이 이모한테 엄마한테는 전해주지 말래. 그냥 엄마한테는 전해주지 말고 이모만 알고 있으래. 엄마 마음 아플까봐 엄마는 전해주지 말고 이모한테만 전해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물어본 거 있으면 물어보세요. 그리고 아 오늘은 다 신뿌리들만 전보를 오네. 이시성 북한이 누구예요? 북한 이시성 이북. 그러니까 엄마네 친정이 있고 고향 이북이냐고. 예예 예, 맞아요. 이북이죠. 예, 예. 이북에서 엄마는 또 어마어마한 그 신을 모시고 있던 집안이었어. 우리 친정 엄마. 그쵸. 예. 지금 그 뿌리가 여기서 막으세요. 그만 막으시라고. 여기서 더 이상은 이 망자가 집안에서 우한은 더 이상 끌지 않게끔 사람 죽고 나가게끔 하지는 않게끔 막고 있다고 자기가 막고 있다. 그러지만 망자는 아직 힘이 없어. 자기는 엄마 쓰러질까봐 자기 누나 어떻게 될까봐 자기도 어떻게 여동생 어떻게 될까봐 자기 딸 어떻게 될까봐 못 가고 있는 것 뿐이야. 이 사람은 자리거질 해도 못 가. 필요가 없어. 내가 있다 이거 이걸 지금 그 사업이 쫄딱 망해가지고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해. 지금 그래갖고 사는 게 말이 안 해요. 그 집이 지금 그러면은 그게 언제까지 그렇게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저걸 것 같아요. 언제 편할 저기는 없어요? 없어요. 아직은 아직은 없고 편할 저기가 있다면 손녀가 커서 손녀가 크면 손녀가 일으킬 수밖에 없어요. 손녀가 일으킬 딸이. 딸이 일으킬 수밖에 없고 한 가지를 말을 하자면 꼭 명심할 게 있어. 이씨 집안 식구들은 엄마네 이씨 집안 식구들은 뭐 저기 그 한 분, 두 분, 세 분, 네 분, 다섯 분. 형제가 다섯 분이에요? 여섯 분이에요? 우리 형제가 여섯. 여섯이죠? 예. 여섯에서 둘이 갔어요? 예, 둘 갔어요. 둘 갔죠? 예, 그럼 언니가 마치고. 이제 나가. 지금 네 명 살아있는 거죠? 예, 예. 근데 그 이씨 가정의 성을 가진 그 집안 식구들의 내력이 병을 가지고 있는 병이 있대요. 저기 그 여기 뭐라 그래야 되지? 간이 너무 안 좋다고. 간은 이모랑 엄마랑 손잡고 삼촌들이랑 손잡고 6개월에 한 번씩 간은 꼭 검사하시라 그래요. 무슨 일에서도 간은 검사하시라 그래. 이 집에 내력이래요. 다 간으로 갔대 이 집은. 네, 다 간으로 갔대. 예, 간으로 갔다니 이 망자가 지금 밀려준 말이거든요. 간으로 갔다 그러시니 오늘은 막 빨리빨리 끝내라 그래가지고 내가 더 이상 이야기를 못 해줘요. 그리고 손녀가 컸으면 손녀가 일으키지 지금 현재로서는 일으킬 사람이 없어. 아까 큰딸 같은 경우는 일어나지 내가 했잖아. 집에 밖에도 못 나온다고. 아니 어디 돈을 벌어보겠다고 회사를 가면요 못 가요. 나오지 못해요. 지금 사정이 그래 지금. 예, 못 가요. 그러니까 저희 쌀 많으니까 쌀 필요하면은 이따 주소 주고 가세요. 주소 주고 가서 쌀 제가 보내드릴게요. 쌀하고 뭐 갈 같은 거 만약 드신다면 그런 건 저희들은 많으니까 그렇게 하세요. 또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잘 보신다고 그래서 찾아왔어요. 영우 집에서? 영우이가 그냥 데리고 잤는데 다행히 잠 이렇게 구독이 됐나 보지? 네네. 그러진 않아요. 잘 봤어요 근데? 네.
오늘 다 구독분들이 자수 좋게 그랬다 그러더라고. 오늘 그렇게 된, 다 그랬구나. 고맙습니다. 고생하셨어요. 네. 앞으로 이런 망자, 어디 가서 이런 망자 넣으면 큰일 나요. 요것도 먹어요. 예, 그게. 저도 다음에는 그냥 녹여버릴 거예요, 그냥. 죄송합니다. 아니야, 몰라서 그랬으니까 이건 이해를 해. 네. 그러나 내가 오늘 말했잖아. 그런 나 테스트 하지 마시라고. 네. 알았죠? 예. 됐습니다. 네. 끝났어요. 수고하셨습니다.